7일 금일장이 끝났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코스닥보다는 뭐 코스닥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제 글을 쓰면 제일 검색이 많이 되는 게 종합주가가 검색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만큼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옵션 투자를 하든 제일 궁금해하는 게 종합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종합주가가 2018년도 1월 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8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뭐 한국경제 와우TV나 아니면은 뭐 머니투데이 뭐 여러가지 증권방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 내노라 하는 진짜 인재들 수재들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시황을 알려드리죠. 시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꽤 이름 있는 사람들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진짜 제가 저 사람은 정말로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한 제가 봤을 때 확률은 50%도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어제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 자, 간단한 이야기로 자, 어제 S&P가 아주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을 했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 중국하고 무역 전쟁 이야기가 뭐 가시권에 들어와서 무슨 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갖고 어제 올라갔잖아요. 어제. 근데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뉴스 갖고 오늘 종합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이 만약에 올랐다. 올랐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랐으면 오른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적절한 이유로 갖다가 짜 맞추는 겁니다. 이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은요, 다섯 가지의 용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용이 있어요. 이 다섯 개의 용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이 다섯 개의 용이 뭐 종목이겠죠. 이 다섯 개의 용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이미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걔가 급락을 할 때에 급락한 이유를 뉴스에서 찾기 마련이고요. 상승을 했을 때 걔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분명히 그거에 맞는 뉴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나 이런 것은 후행성이고요. 이미 그 전에 나 올라갈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섯 개의 용이 어떤 모습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 오늘은 종합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종합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S&P가 오르겠네. 골드가 떨어지겠네. 이미 다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전에도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다는 뭐 보여드릴 수 없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 한번 쭉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제가 2017년도까지 해외 선물 수익률을 올리다가 저희 카페가 주식 카페이기 때문에 주식 카페에 신경 쓰자 그러고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다가 이제 다시 2018년도서부터 지금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저희 카페 오시면 다 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자,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누차 올해 초서부터 종합주가 1년 내내 오르지 않는다.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지금 벌써 9개월 접어들잖아요.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아직까지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못 올라갑니다. 제가 한두 달,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여기 들고 오면은요,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어제 음봉으로 막 주가가 강하게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좀 강하게 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주가가 반등권이 왔는데, 어제도 한국경제TV하고 머니투데이가 맞죠? 그 유명한, 정말로 테레비에서 매일 방송에서 나오는 정말 유명한 모 투자 증권의 땡땡땡 이라는 사람들이 벌써 한 두 달 내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이제 올라갈 때 됐다. 달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거 왜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의 용이 지금 올라갈 구간이 아닙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자, 어제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제 잠시 온 거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제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주가가 갑자기 튀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분명히 튄 이유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튀었는가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히 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빵 하고 친 구간이 어제 선물 옵션 시장에, 국내 선물 시장에 있었습니다. 얘가 그러면 왜 갑자기 튀었을까? 왜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반등권이 왔을까? 아주 강한 반등이 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방 압박을 받다가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요. 다음 주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이렇게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다시 거꾸로 져서 최악의 경우 22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집니다.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섯 개의 용이 지금 올라갈 구간이 아니고요, 하락장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장입니다.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요, 며칠 올라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주가는요, 1년 내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8월 중순인데
심지어는 뭐 1년 내내면 뭐 길게 잡아서 찬바람이면 뭐 10월달 아닙니까? 10월달 11월달 그때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몇 달 걸립니다.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는 힘이 다섯 개의 용이 딴 데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용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군가 그걸 알면 결정이 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왜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가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 뿐이고요. 종합주가는 그렇게 월가의 자금과 전세계의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걸맞는 뉴스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을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거 보통 예사로운 놈이 아닙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무한도전. 무한도전이에요. 단 하루도 손실이 나면 수익률을 안 올리면 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무한도전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선물옵션 자칭 잘한다고 하는 고수가 이런 도전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이렇게 도전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 있으면 도전을 했겠죠. 근데 매일 벌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선물 옵션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주포가 지금 하락장이냐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용이 지금 올라갈 구간이 아닙니다. 계속 하방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어제 그 약간의 호재 갖고 올라온 것 같지만 그 호재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어제 기술적 반등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맞춰서 적정껏 맞는 호재가 뉴스에 덧살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속고 속이는 게 세상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종합주가는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못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자, 직전 정고점 뭐 거의 뭐 260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이거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이거 하늘의 별을 따야 됩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거를 1년을 급락할 것이다, 자그마치 1년, 그러면 1년에서 한두 달 빼면 뭐 거의 1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찬바람 돌면 그 사이에 뭐 또 주식에 대해서 또 호재 있는 종목은 또 올라갑니다. 금방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자, 그거 빼고는 계속 하락입니다. 자, 올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대북주 빼고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자, 대북주도 5월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3개월째 지금 다 손실입니다. 저도 손실이에요. 그래도 손실 나도 저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는 절대 손절 안 칩니다. 왜?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올 건데 그 손절을 왜 칩니까? 손절 치지 않을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백전백승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초고수라고 해도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 손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올라와도 내가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버는 게 아닙니다. 벌어서 챙겨야 내 수익이죠.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하락장을 알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투자합니까?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제 대박이 날 종목에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게 손실입니다. 바닥주 매집하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 얼마나 돈이 되는 종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어 담는 거죠, 헐값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뭐 상당수 뭐한 7, 80%는 주식이 이건 너무 급락을 하니까 지금 올해 급락 엄청 많이 급락했습니다. 깡통 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신용으로 풀로 매수 땡겼거나 아니면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은 벌써 뭐 반대매매 나간 사람들 허다하게 많고요. 그나마 자본 조금 여유 있어가지고 충당충당 하는 사람은 지금 계속 충당하다 보니까 지금 숨이 턱에 왔다. 그 사람들 물량 다 걷어내기 전엔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달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주식자금 대출 받았거나 신용대출 받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 전에 반대매매 날라간 사람들은 다 날라갔고요. 2차, 3차, 그나마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지금, 숨에 쪼달리는 거죠. 아주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선물 옵션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라고 해도 양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물려도 3, 4일, 길면 일주일 기다리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올라와요.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는데 하락할 걸 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앉아가지고 이런 구간에 종합주가가 하락하는데 매수해봐야 손실일 텐데 뭐하러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이 선물 옵션 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지식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배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번 수익금 갖고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여기서 단타를 치든, 이렇게 돈을 버셔서 이렇게 돈이 되는 바닥주를 그냥 싹쓸이 하세요. 다 주워 담는 겁니다. 이런 양쪽 투자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음 주에 잠시 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다시 거꾸로 져서 깨고 내려갈 것이다. 안 깨고 내려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바로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잠시 온다라고 해도,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또 하방 압박을 받고 주가가 밀릴 것이다. 자, 그러면 S&P 미국 시장은 어떤가? 미국 시장은 틀리죠. 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언밸런스가 된지 벌써 1년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안 빠지는가? 뭐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얘는 보면 뻔한 거예요. 왜 빠지게? 이게 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걸 지금 미국 시장에 다우지수하고 S&P, 그 다음에 나스닥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무역전쟁에서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10개월 가까이를 지금 빠지고 있는데 S&P 다우지수는 왜 올라가겠어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이 개지랄을 떨어도 미국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싸움에 왜 무모한 게임을 해? 자존심 싸움을. 꼬리 내려야지. 대국은 무슨 씨발 대국이야. 어차피 지게 돼 있는 게임인데. 이건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번 게임은 또 끝났습니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으면서도 미국한테 아베 총리가 가가지고 비위를 마치겠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중국은 지금 쓸데없이 고집필 때가 아닙니다. 무슨 뭐 위안화가 달러에 도전하는 기축 패권을 잡겠다? 그거 다 개쓸데없는 소리고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자, 그걸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세계의 모든 자금이 미국 월가 자금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계 자금, 동양계 자금이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에다가 손바닥을 탁탁탁탁 이렇게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이길 거야. 이기게 돼 있어. 무역전쟁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거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힘의 논리를 아시면 돈 버는 거는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 땡겨가지고 홀딩 해야지 뭐하러 손절을 칩니까? 자, 이상 종합주가 그 다음에 해외선물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네, 보여드려야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종합주가에서 어제 쭉 빠지니까 이제 오늘 올라왔잖아요. 자, 올라왔는데 얘 힘이 없습니다. 지금 왜 힘이 없겠습니까? 얘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뭐 또 모르지. 뭐 한 욕심일지는 몰라도 뭐 3만원 깨져가지고 뭐 한 2만 한 7-8천원 정도 되면 한번 매수 한번 땡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빠지면 이거 빠집니다. 예, 틀림없이 빠집니다. 안 빠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잖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깨질까? 어디까지 깨질까? 제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아직 급락은 남아있다. 자, 차라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선물옵션 방송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깨고 내려갔어야 됩니다. 이때 차라리 깨고 내려갔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서 또 버튼겨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기어 올라오네. 이게 사람 머리 돌아버리는 겁니다. 깨질 때 이러다가
잠시 올라왔다가 그냥 깼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 한 달을 또 넘게 멈추고 있는 거야? 이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빠지게 돼 있다. 자, 삼성전자 5만 원에서 뭐 저기 뭐야 뭐 몇백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니까 국민주로 탄생이 돼서 뭐 삼성전자 사면은 떼돈 벌 것 같으죠. 저희 카페에서는 재상장 했을 때 그랬습니다. 야, 얘 반토막 나기 전에는 절대 사지 마라.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제정신 없는 놈들이, 아, 이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식이 없어서 뭐, 비싸게 사는데 제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뭐, 갑자기 김정은 말투가 나오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예를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300만 원이 액면 분할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5만 원인데, 30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똑같은데, 왜 5만 원은 싸게 보이고 300만 원은 비싸게 보이는 겁니까? 절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사지 마라. 야, 그냥 반토막만 나면은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자, 앞으로 더 빠집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매일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경제TV든 뭐 머니TV든 머니투데이든 어느 방송이든 각 증권사에서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좀 진솔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일반 투자자들을 사욕 없이 자기 지식을 전파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기꾼들이고요. 증권 방송에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도 그렇게 잘하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실력이 있다,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도 이 선물 옵션, 이 종합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백날 짓떠들어 봐야 그거 갖고, 물론 일부 맞는 내용이죠. 제가 전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걸 보고 야, 오늘은 뭐 종합주가가 위로 돌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이런 방송 듣다가 여러분들 콜옵션, 풋옵션, 선물 매수매도 잘못했다가 쪽박 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로 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확률이 제가 보기에 50%도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방송을 들으십시오. 제 방송을 들으면 한 틱, 두 틱 차이로 다 잡아냅니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S&P 국내 선물시장 바닥 고점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냅니다. 정확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그나마 제가 정확하게 지수까지 찍어드릴 수는 없고 방향은 조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신 분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를 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